안녕하십니까. 덴탈빔 디지털 팀의 우승표입니다. 오늘 저는 본딩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에다가 동력을 달아서 시험 비행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로 비행기 역사가 시작되었죠. 1955년에 부어너 코어라는 분이 에치드된 에나멜 위에 레진 머티리얼을 접착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때부터 본딩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우리가 본딩이라고 생각하면 수복물 중에서는 라미네이터가 먼저 떠오릅니다. 리텐션이 없이 순수하게 본딩에 의해서 붙어있는 수복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미네이트를 기준으로 제가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라미네이트를 생각하면 치아가 삭제된 면이 있고요. 에칭부터 불산의 처리까지 이렇게 다섯 단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본딩을 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될 건가? 이렇게 나열해 봤더니 이렇게 10여 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삭제된 치아면에서 우리가 프레퍼의 거칠기, 얼마나 거치냐에 따라서 그 표면이 얼마나 러프하냐가 나올 거고요. 지혈제의 오염에 의해서 혹시 본딩에 어떤 장애가 없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표면이 레진이거나 혹은 포슬린이거나 따라서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에첸트는 종류와 시간 그리고 널리 알려져 있는 웹본딩을 어떻게 할 것이며 혹시 리웨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많이 알려져 있는 MMP라는 엔자임이 레진 본딩의 롱게비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본딩제의 소수성, 이것은 워터트리라고 하죠. 5세대 이상 되면서부터 본딩제의 두께가 얇아지고 소수성이 강해짐으로써 워터트리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본딩제의 산도, 이것이 시멘트의 어떤 궁합과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딩 에이전트를 바르고 난 다음에 큐링을 미리 프리큐링을 할 건지 아니면 동시에 큐링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널리 알려져 있는 IDS 할 건지 말 건지 혹은 해야 된다면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세멘트는 우리가 라이트 큐링과 듀얼 큐링 세멘트가 있는데요. 특히 듀얼 큐링 세멘트 같은 경우는 본딩과의 어떤 궁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중압이냐 혹은 듀얼 큐링이냐에 따라서 세멘트의 물리적인 성질도 변하겠죠. 그리고 여분의 세멘트는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 혹은 이중결합인 경우에 시멘트의 컬러가 터셜리 아마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포슬린을 처치하기 위해서 불산에 이용하는데요. 불산의 농도가 시중에 4%, 5%, 9% 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진짜 진심인지 어떤 게 진실인지 살펴보고요. 불산을 처리하는 시간, 혹자에 따라서는 30초에서 2분까지 있습니다. 어느 재료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불산을 처치한 후에 어떻게 청소할 건지, 생겨져 있는 불화 화합물들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우리가 실란을 처리하게 되는데, 실란을 하게 되면 실란의 종류, 원바틀과 투바틀이 있습니다. 종류도 있고요. 그리고 실란을 처치하는 방법, 몇 초간 적용할 건지, 핫 에어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차이, 그리고 만약에 실란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면 실란 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웨팅을 위해서 우리가 본딩 에이전트를 바르게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을 바를 건지 말 건지 혹은 만약에 바른다면 큐링을 할 건지에 대한 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라미네이트를 만들 때 치아의 색상을 어떻게 커버할 건지 그리고 치아의 위치 이런 것들도 어떻게 수정할 건지 그리고 세라믹의 종류 이맥스일지 혹은 엠프레스일지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선택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에칭에 연관된 요소들을 보겠습니다.